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5.18 직전 광주 상황이 담긴 학생 기자의 녹음 테이프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전달됐습니다. 기록관은 5.18의 역사를 다시 쓸 만한 귀중한 자료가 발견됐다며 반겼습니다. 홍진선 PD가 보도합니다. 공동으로 시범 선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동아시기장 박관영이 나가지고 시범 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옛날 목소리구만. 1980년 5월 14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의 사회를 맡았던 문석환 씨. 41년 전 자신의 목소리를 마주하며 남다른 소회를 느낍니다. 그때 사회를 진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죽어도 좋다. 이런 어떤 열정으로 군수대에 섰던 기억이 나요. 당시 민주화 성회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청년은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관장이 되었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듣는 내내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정용화 관장. 4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테이프가 그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 날 일어나가지고 5월 27일 날 끝난 게 아니고 이미 14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논문이 지금 아직 한 건도 안 나옵니다. 녹음 테이프의 주인 조규백 씨는 긴 세월이 지나 자신에게 돌아온 테이프가 보다 소중하게 쓰여지길 바란다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에 테이프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떠났는데 딱 10일간 저하고 포옹을 하고 이제 저보다 더 그 이 가치를 아실 수 있는 이 5.18 기록관에 보관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5월 18일 이전에 과연 이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를 했는가 그런 부분까지 계속 연구하는 소중한 기록물이 될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테이프에 담긴 녹음 내용을 조만간 음성 파일과 녹취록 형태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지난해 뮤지컬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뮤지컬 광주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등장인물의 서사와 스토리를 보강하는 등 완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유언비어를 알조하고 폭력 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광주에 투입된 편의대원 박한수.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 임무가 잘못됐음을 느껴 혼란에 빠지고 계엄군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 광주의 이름 없는 시민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고 산자들에게 따르라고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공연은 막을 내립니다. 임을 연 행진곡을 모티브로 1980년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엮은 뮤지컬 광주. 그 두 번째 시즌이 광주 무대에 올려집니다. 탄탄한 구성과 정상급 출연진, 그리고 역동적인 무대로 지난해 서울과 부산, 고향 등의 공연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는데 올해는 등장인물의 서사와 스토리를 보강하는 등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틀리면 안 되겠다. 지난번에 나왔던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반드시 보강하고 채워서 작품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합심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을 살다간 이름 없는 이들을 기리는 뮤지컬 광주는 내일과 모레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틀째 대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립 5.18 묘지에서 묘비 닦기 봉사를 진행한 뒤 전통시장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호남 출신의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 지역을 순회한 뒤 오는 16일부터는 전남에 머물며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오늘 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광산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 등 오늘 하루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2,58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 종사자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91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특별 방역 점검 주간으로 정하고 유흥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점검 기간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되는 즉시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학교와 유흥업소, 콜센터와 교회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노예 계약을 맺어 20대 청년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PC방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었죠. 이후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업주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화순의 한 PC방에서 일을 했던 A씨.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일했던 PC방은 지우고 싶은 악몽이었습니다. 업주는 담배를 피우다 발각되거나 지각하면 월급을 10%씩 깎는다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제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계속 맞았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구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로 배를 찬다던가. 마지못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준다는 계약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3개월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 A씨가 합숙소를 뛰쳐나온 후에야 PC방 업주는 폭행과 임금 미지급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자며 접근했습니다. 밖으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지금 상황처럼 이제 크게 안 좋은 사건으로 될 거를 아마 우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A씨에게 끔찍한 폭행을 가한 사람은 바로 지난 10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바로 그 업주입니다. 긴급 체포 이후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추가 피해자는 지금까지 모두 2명. 이들은 한결같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폭행을 당했다며 업주가 무서워 나타나지 못하는 피해자도 여럿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피해자들 제가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들도 피해자니까 거기에 대한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향은. 이들의 피해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하루 만에 2천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업주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에 대해 PC방 업주의 변호인 측은 일부 폭행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석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혹한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자신들의 고용을 용역회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고객센터에서 11년째 일하고 있는 이 상담사는 5년 전 아들이 수족구로 아팠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고 없는 연차휴가를 썼을 경우 팀원들이 함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자체 규정 탓에 아픈 아이를 사무실까지 데리고 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옆에 앉아있고 거기 밑에 의자 보이시죠? 여기 밑에 애기 눕혀놓고 그냥 있었어요. 옆에서 애기는 보채는데 전화는 빨리빨리 받으라고 재촉을 하지 애기가 우는데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상담사 정윤지 씨는 민원인과의 통화를 2분 30초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센터의 자체 기준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민원인에게 좀 더 상세히 여유 있게 설명할 수 있는데도 2분 30초 안에 전화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렵고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게 공공성 확보인데 내가 진짜 나 좀 이익을 얻자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안내를 못해줬구나 이런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광주센터 등 전국 11개 지회가 포함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는 지난 2월부터 넉 달째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외주업체를 통해 상담사들을 간접 고용하다 보니 최대한 많은 통화가 목표인 실적 경쟁에 내몰리게 돼
노동 환경이 가혹해졌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겁니다. 매 시간, 매 초마다 감시를 하는 거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가 매번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거거든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노조의 주장에 대해 광주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외주업체는 서면 답변을 통해 2분 30초 통화 기준은 효율적 상담을 위해 정한 것이고 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감시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주 일요일 아침 윤군수의 시사본색 시간에 보다 자세히 소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가족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5살 A씨의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화물차로 치어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대학교가 개교 4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남구의 버스 승강장 18곳에서 청소와 방역활동과 함께 환경오염 방지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또 재활용 종이박스로 코로나19 예방법과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전단도 배포했습니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의 총괄 기획자로 김규랑 감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앞으로 공간 구성 계획과 건축 설계 공모지침 마련, 운영 주체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에는 오는 2024년까지 450억 원이 투입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상무소각장은 전시체험과 시민소통 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